앞으로 이 병들을 단아까 쓰도록 한다. 알았다! 알았나? 위에 맞으세요. 8점. 9점. 했거든요. 컨셉이 계획적으로, 계산적으로 놀자. 나 이제 계산적으로 살 거야. 비밀도 했어요. 이건 또 뭐야? 무한도전의 정준하 선배님 따라. 오케이. 추천무예요? 이름 참 좋다. 50만 원 남았어요. 50만 원으로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세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50만 원? 누구 배뜨기에 묻혀요? 비와도 살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가서 뭐 하냐? 제주도 가서 이런 날씨에? 자, 들어가 봅시다. 놀거리. 뭐 할 수 있는 게! 어? 실탄 사격 있다! 전화해봐야겠다.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지금 춤 쏘나요? 어,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하세요? 5시 반까지 오십니다. 가자, 가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격 5인 출발할 거. 사격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죠. 제가 또 강철부대 출신이라 보고 배운 게 있어요. 추가 누나면은 남동생이 군대 가서 추면서 잘해주지 않을까? 그런가? 소용 없을 것 같은데. 야, 제 누나가 추래. 제 누나가 추래 막 이런 거지. 야, 깨물 대박. 야, 너 풍선아 대박. 야, 너 보러 대박. 야, 너 윙 대박. 야, 너도 아이돌력 있냐? 이렇게 할까 봐. 그렇게 하면 제 동생이 갑자기 군대에서 아이돌로 데뷔한 것 같잖아. 기대된다. 빨리 총 쏴보고 싶다. 오, 도착했습니다. 야, 놀자. 비가 오네. 사격장이군요, 여기가. 네, 안녕하세요. 네. 다섯 명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네. 성함,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 이름 되세요. 하실 분. 군대 다녀오신 분 다 이름 부르세요. 다 쓰셨으면 네. 사격장 가시면 돼요. 네. 이거 가셔서 고르세요. 네. 감사해요. 빨리빨리 가나, 안 가나. 자, 이병들 갑시다. 나까 이병들 뒤로 걸어오는 거. 여보, 지금 그렇게 걸으면 신발 다 젖든다. 앞으로 이병들은 단아까 쓰도록 한다. 알았다. 알았나? 어디로? 어, 뭐야? 이게 총소리예요 지금? 와, 드라마에서 비밀스럽게 죽이는 거 다 개뽕이네. 그리 예쁜 건데 어디가? 난 아직 총쏠 게 남았어. 총. 어머, 안녕하세요. 네. 어, 사장님이시구나. 해본 경험 있으세요? 비오리탄은 많이 써봤어요. 진짜 실탄이에요. 오. 총알 한번 골라보시고요. 네. 아, 저는 일단 옛날 드라마에서 멋진 사람이 네. 쓰고 나오는 그 38 구경 네. 저거 써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게요. 네. 안전요원이 진행해드립니다. 네. 안전요원님? 어,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좀 가까이 와보세요. 네, 가까이. 여기 틈새 요 홈 보이죠? 네, 홈. 거기 시야를 맞추고 가운데 노리고. 방아쇠를 당기는데 네. 천천히 조금씩 당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팡! 거예요? 그럴 때 호흡 잠깐 멈추고 조금씩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자, 총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잡고 밑으로 감싸고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제가 해볼게요. 예, 밑으로 감싸고 여기랑 눈높이 맞춰보세요. 네, 눈높이 맞췄어요. 틈 사이로 이거 보여요? 네, 보여요. 여기 수평 만들어야죠, 수평. 수평 만듭니다. 자, 조준 됐다고 생각되시면 한번 살짝 당겨보세요. 오! 총이 안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네. 오케이. 해요? 천천히 당겨요, 천천히. 엄청 크다. 우와! 했어? 했어? 자, 10점 갑니다. 10점 가져왔어. 날 힘들게 하면 또 천천히 조금씩 당겨봐요. 하나, 둘, 셋.
지금 밑에 맞았어요. 밑에 세게 당해 밑으로 가버려요. 가운데 조준은 잘해놓고 천천히 당겨요. 천천히. 네. 까만데 약간 윗부분. 나 김지우 떨린다. 지금은 까만데 아랫부분. 지금 좋아요. 대박 대박 대박. 죽었죠 죽었죠. 다져봐. 10점 다져봐. 잠깐만요. 여기 경련 올 것 같아. 마그네슘 있나요 혹시? 바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미쳤다. 대박. 왜 이렇게 잘해? 몇 점이에요 지금 저? 60점 만점에 52점. 오, 진짜 잘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인생 처음. 강철 부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강철 부대 최영재 마스터님, 저 발전했습니다. 예비군 감독님이랑 한판 붙으시. 예비군 가신다고 감독님 어디 가셨어요? 감독님 대결하셔야죠. 저랑 예비군 가신다며요. 잘할 수 있겠어요? 총 무섭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저도 방금 군필 됐어요. 미필은 이겨야지. 미필은 이겨야 되는. 그 내기 해야죠. 아름다울 미로 할게요 저는. 미필, 군필, 커피 소개 하실래요? 다 오케이. 여기 있는 사람 다. 진짜요? 자신 있나 본데? 자, 한번 해봅시다. 왜 제대로 하려고 우피까지 벗어, 군필인가? 어메! 자, 긴장하지 마세요. 자, 자세 뭔가 어둡지 않은데? 잘 맞았어요, 왼쪽 9점. 긴장하지 마요! 오. 네, 좋아요, 지금도. 좋은 거예요, 방금? 9점. 아, 제대로 하네. 오. 자, 지금은 약간 위에 맞았어요, 8점. 이걸 숨 쉬어. 좋아요. 몇 점? 몇 발 남았어요? 한 번. 군필 뭐야? 몇 점이에요? 8점인가 10점. 나는 그래도 10점 맞았는데. 이거 지금 총점 몇 점이에요? 52점 아니면 53점 같은데. 미필인데도 52점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기회 한번 더 주세요. 군대 다시 갈 기회? 안 쏜지 너무 오래됐어. 그래? 알았어. 우리 한 번 시켜. 감독님 몇 점 예상하세요? 추 54점. 54점? 긴장했어요? 아니야. 군필이야. 오늘 처음 쓰는 거 맞나? 9점. 왜 이렇게 잘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총을. 다 끝났어요, 여섯 발? 예, 다 했어요. 몇 점인가요, 선생님? 51. 예. 나중에 진짜 얄미워. 처음에 너무 잘했는데, 999. 커피 잘 먹고. 네, 제가 살게요, 그냥. 뭐, 미필 이겨서 좋으시겠어요. 커피 맛있게 사드릴게요. 군필씨, 가자. 갑시다, 갑시다. 이게 제 거, 이게 감독님 건데. 제가 봤을 때 감독님 8점? 저 이거 6점 빼고는 다를 게 없죠, 별로? 커피 쓰게 드시겠는데요? 괜찮아요. 그래,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명사수 찍어드릴게요. 그럼 저도 명사수예요. 명사수. 갈치집 얼마나 걸려요? nearby. 제주도 은갈치가 유명하죠? 금갈치가 유명한가? 은갈치 줄까? 금갈치 줄까? 갈치구이 갑시다. 갑시다. 먹으러. 여기 앉는 거구나. 자, 우리 스태프분들 다 일로 오세요. 자, 여기 앉으시게 앉으시고 11명 분 주세요. 여기저기 자랑했잖아요. 저희 제작진 대표로 감독님이 네. 계산한 금액이랑 그래 맞아. 이렇게 대표가 한 명씩 나와야죠. 셋분 대표 한 명, 저 한 명 이렇게 사비 대결로 가는 거. 사비? 지켜추 대추. 이게 뭐예요? 아니 저게 살아 숨쉬는 게 지금 들어있는데? 헐, 정복이 지금 뭘 찾고 있는 것 같아. 엥? 이건 또 뭐야? 기다란 라푼젤 같은. 라푼젤? 라푼젤 같은 머리 가진 갈치? 오 맛있겠다. 맛있어요. 예쁘죠?
갈치 미치겠다. 잘 먹는다 맛있고. 잘 먹었습니다. 저희 이제 그거 해야죠. 얼마 남았는지 지금 중간 집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지금까지 52,000원 썼어요. 소금구이는 30,000원 예상. 일단 양념 40,000원으로 쳤어요. 소금구이는 30,000원으로 치자. 아, 20,000원인가? 20,000원, 30,000원인가? 57,000원 해보자. 57,000원? 네, 17,000원 나온다. 테이블 찍게 해서 찍어볼게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나 찍혀요. 아, 그래요? 그냥 찍게 하세요. 그냥 딱? 오케이. 전 여기 한 18만 원. 여기 주차비 있어요? 오. 에이. 테이블당 10. 그렇게 비싸다고요? 테이블당? 그러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영수증 누가 해? 누구한테? 아, 잠깐. 다시 한번 비키를 줘요. 네. 198,000원. 자, 한번 해볼게요. 얼마야? 아, 솔직히 아까 나갈 때 계산 감독님이 했죠. CCTV 돌려볼래요? 진짜? 아니, 나 진짜로? 얼마? 437,000원. 그럼 나 지금 이제 할인 좀 해줘요. 198,000원으로. 야 놀자 특가? 예, 야 놀자 특가. 야 놀자. 잘 먹었습니다. 네. 11,000원으로 좀 보태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볼까요? 어, 13,000원인 거 찾았다. 무민랜드. 13,500원. 갑시다, 일단. 렛츠고! 갈치 값이 이렇게 비싸다고? 갈치를 어디서 잡아왔길래 이렇게 비싸요? 무민랜드, 렛츠고! 신난다! 무민랜드 왔어요! 와, 근데, 뭐야? 하트까지 있는데요? 허! 우와, 뭐야? 무민 제주. 무민랜드 제주. 8번. 하나. 어, 너무 귀엽게 나왔다. 이렇게 무민 재밌게 봤거든요? -7,500원이네. 제가 열심히 설거지 할게요. 시장 이런 거 구경이라도 갈까요? 시장 있어요? 야시장이 되게 유명해요. 그럼 가야겠다. 와, 사람이 많아서 이거 목소리 들리나 모르겠네. 튀김. 아, 안녕하세요. 연근. 아, 연근 싫어요. 아, 연근 싫어요. 원래 싫어하는 거니까 한번 드셔봐. 아, 너무 싫은데. 오, 맛있다. 연근, 고추, 김 주세요. 없잖아요, 또. 엄마 사줘야 돼요. 아이고, 감사해요. 고마워하세요. 랍스터 반마리 주세요. 여행 가실 때 꼭 체크하세요. 알겠죠? 그럼 호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풀빌라! 풀빌라! 빨리 가버려. 자, 오늘 제주도 여행이 끝났고 저는 오늘 너무 재밌게 여행했고 제작진분들이 엄청 좋은 펜션을 예약해 주셨어요. 일단 가서 씻어야겠다. 갑시다. 아우, 비가 오는데도 뿌듯하게 많이 여행했다. 오! 오! 와, 진짜 좋다. 와, 와인 셀러가 있네. 어머, 여기 뭐야? 여기 밑에 수영장이에요? 아, 비만 안 오면. 와, 여기 2층이네. 방이 몇 개야? 왜 이렇게 많아, 방이? 허, 너무 좋은데? 감사해요. 와, 오늘 진짜 푹 잘 수 있겠다. 방 골라요? 저는 제일 조용한 끝방. 후. 여기가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애월이에요. 애월. 와, 여기 진짜 너무 편하다. 아이고, 오늘은 비도 그랬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독님들도 이제 총도 같이 쏴보고 재밌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오늘은 제작진분들이랑 MT를 갔다 비는 많이 왔지만 내 새로운 사격이라는 재능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다. 군필 감독님도 이겼다. 이렇게 액티비티가 많은지는 오늘 처음 알았다. 갈치구이도 먹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 무민랜드에서는 무민의 매력을 발견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깜짝 놀랐고 동문시장에서는 즐거운 파티타임까지 즐기고 왔다. 여행은 야놀자.